다음 소식입니다. 월요일인 내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도 마스크를 자유롭게 쓰고 벗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직원들이 전동차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알리는 포스터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동차 밖에서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전동차 안에서도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지하철을 포함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과 비행기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자율에 맡겨집니다. 지난 2020년 10월 착용 의무가 생긴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알리던 교통카드 태그 송출과 열차 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역사 내 안내 방송도 내일부터 중단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아직은 조금 불안해서 그래도 쓰고 출퇴근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답답했잖아요. 좀 해방된 기분으로 벗었으면 해요. 좁은 공간에서 손님을 맞는 택시기사들은 아직 조심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손님들이 이제 여러 사람 타시니까 서로 손님들 위하고 다 위해서 하는 게 당분간은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 함께 마트나 지하철 역사 같은 대형 시설의 개방형 약국에서도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되고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일반 약국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를 포함한 일상 회복 방안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